번뇌장, 소지장의 핵심은 심리적 장애냐, 지적 장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승기신론이 그걸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대별해 가지고 자 아집이 번뇌잠이 1차로 그 극복됐다고 하는 게 칠지에 가서 극복됐다고 합니다. 무지는 불지에 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십지보살도 무지가 있어야 돼요. 왜? 십지보살도 무지가 있어야 현상계 안에서 개체성을 유지하죠. 왜냐? 십지보살도 현상계 안에 존재는요.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닦아가는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는 현상계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닦아간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무지가 있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니까 닦아가요. 십지보살도 화엄경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더 나은 지혜를 향해 닦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생계에서는 제일 꼭대기인 거예요. 게임에서 만렙이라고 해도 게임을 진행하고 있죠. 뭐 또 자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불지를 얻는다. 즉 무지가 완벽히 타파돼서 온 우주에 모르는 게 없어진다 하는 거는 불지 돼야 돼요. 근본 무명이 이건 작살나야 돼요. 이 근본 무명이 타파돼야 됩니다. 칠지는 칠지만 되면 열반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대승의 열반입니다. 소승의 열반은 언제 안주하죠? 아라한만 되면 안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라한, 소승 아라한들이 열반에 안주하기 위해서도 이 번뇌장이 끊는 정도는 다르지만 번뇌장을 끊어야 또 열반에 안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열반에 안주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번뇌가 끊어지면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가 뭐죠?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반에 끊는 게 이게 대승에서 올 때 소승은 제대로 끊는 게 아니지만 소승에서 열반을 들어간다 하는 것도 사실은 번뇌장이 끊어져야 들어갈 수 있고 대승에서 칠지보살 이상이 돼서 이제 팔지에 가야 제대로 안주가 일어나는데요. 잠시만요. 안 써지네. 좀 빨간 펜을 좀 차지하겠습니다. 팔지에 가서 진짜 이제 열반의 안주를 제대로 해요. 칠지에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하고 팔지는 노력 없이 정말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되는 열반 안주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대승의 열반이라 달라요. 레벨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대승에서 칠지 팔지는 육바라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 이 뭐냐면 이거죠. 이 열반에 안주하려면 저 참나에 대해 참나가 진여죠. 진여에 대해서 정확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여에 대한 지혜.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는 열반으로만 이해하고 여기서의 열반은 육바라밀을 갖춘 열반이죠. 열반 이해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진여가 뭐죠? 절대계. 절대계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절대계에 대한 지혜를 가린다. 심리적 장애인 번뇌장은 진여에 대한 지혜를 가린다는 것을 진여적 진여의 근본지를 가린다. 자, 요거를 풀었습니다. 진여의 근본지는 절대계, 즉 출세간. 절대계라는 건 세간에서 벗어난 지혜이니 다른 이름이 무분별지 그럽니다. 무분별지, 분별 없는 지혜. 그러니까 무분별지는요, 추리로 아는 게 아니고 분별지라는 건 추리로 아는 거예요. 무분별지는요, 직관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에 안주하면, 열반에 안주하면요, 이 진여에 대해서 직관으로 알게 되는 지혜라는 걸 이게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냥 직관으로 알게 되고요. 열이지. 똑같을 여자 진리리자입니다. 진리 그대로 아는 지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생겨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세간의 아공, 복공, 구공의 근본원리라고 하죠. 제가 부르는 근본원리. 예. 이데아를 그냥 직관하는 세계입니다. 직관은 근본원리를 직관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근본원리를요. 이 불교식 용어로는 비알립제라고 그래요. 알립제는 말로 표현한 진리라는 거예요. 비알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그냥 알게 된다. 직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불지 근본 무명까지 극복하고 나면요. 참나에 대해 아는 건 칠지 팔지면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럼 이 불지가 되면 뭘 알 수 있죠? 참나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계를 알 수 있어요. 현상계를 모두 꿰뚫어 보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불성에 대해 꿰뚫어 보는 건 7지, 8지면 봐요. 그래서 7지 이상은 사실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불성이 뭔지는 7지, 8지면 이미 다 알고 불성대로 살아요. 7지, 8지는 그냥 불성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양심 51%의 삶을 성취한 분들입니다. 양심이 항상 위주예요, 이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그 공자가 말씀하신 정심소욕 분류구 단계. 내가 70에 그게 7단계입니다. 공부의 7단계까지 가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가는 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은 있는데 욕심이 양심을 절대 안 어겨.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 51%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 번뇌장을 극복한 모습이고요. 무명을 극복했다는 건요.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비로자납을 알듯이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지의 극복은, 지적장애의 극복은 마지막 최고의 극복해야 될 단계로 이런 능가경, 태승기신론, 유식학 체계에서 등장합니다. 마지막 이 소지장애 극복, 법집의 극복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극복하면 뭘 알 수 있냐. 현상계에 대한 지혜를 아는데 현상계에 대한 지혜가 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분별지 대신에 무분별 후득지라고 해요. 무분별을 그 직관을 얻은 뒤에, 근데 이게 보세요. 직관만 얻으면 뭐 합니까? 반드시 그 뒤에 다시 분별지로 개념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 후에 온다고 해서 후득지라고도 부릅니다. 무분별을 얻은 뒤에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분별지예요. 자, 따져 봐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 대한 지혜는요, 열양지. 그 양이라는 거는 다양한 그 차별적인 모습들이에요. 다양한 차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알립제, 언어화된 진리를 이성적 분별을 통해서 이렇게 잘 깨닫는 지혜를 세간의 자연업에 의한 지혜라고 하는데, 이 자연업이라는 게 뭘까요? 세간의 지혜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현상계의 지혜. 이거는 진여의 지혜. 자연업이란 말을 여기다 왜 썼을까요? 자연업이라는 건요, 자연이 갖고 있는 업이라는 건 아래아식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전지, 전능이 다 사실은 자연업입니다. 전지, 전능. 특히 전능 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참나가 저절로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나는 우주를 꿰뚫어 볼 수밖에 없죠. 그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주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육바라밀까지는 잘 아시는데 육바라밀 이후 기억나세요? 칠지보살은 벌써 육바라밀은 육지보살까지 하나씩 닦아가잖아요. 그럼 육지보살 때 벌써 뭘 닦죠? 반야바라밀 닦아서 그 앞에 육바라밀을 반야바라밀로 정리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뭘 더 닦아서 다시 또 지혜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칠지보살에는 뭘 닦느냐? 방편. 그동안 닦은 육바라밀을요, 통으로 잘 쓰는 걸 닦아요. 팔지는요, 원바라밀. 그동안 닦은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진정으로 나와 나 모두를 살리겠다는 대승,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참나에서 나오는 원을 자기도 자기 원으로 갖게 돼요. 그 전에는 에고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번뇌가 사라졌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집이 날 막지 않으니까 진짜 순수하게 참나의 원을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게 돼요. 구지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 력, 힘력자 써서 엄청난 신통력을 가지고 설법을 기가 막히게 진리를 진짜 잘 가르쳐줘요. 그 마지막 십지는요. 지혜지자 지, 지바람이랍니다. 이 지는, 이 반야는, 육지에서 얻는 반야는요. 진여의 절대계의 지혜를 말하고요. 십지에서 얻는다는 이 지는 현상계의 지혜를 말합니다. 현상계 아는 게 더 궁극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참나에 대해 아는 거는 육지부터 알아요. 온전히 자기 걸로 못해서 그렇지 육지부터 반야를 봐요. 칠지에 가면 자기 걸로 소화해요. 십지에서 현상계를 꿰뚫어 봐요. 현상계까지 꿰뚫어 봐요. 근데 미진한 게 불지에서 극복된다는 이런 논리예요. 유식학 논리는. 근데 화엄경은 그냥 십지에서 현상계에 대한 지혜를 부족하지만
최고로 잘 갖추면서 현상계를 잘 리드한다 이렇게 끝내는 거고, 그래도 부처님만은 못하다 하고 끝내는 거고, 유식학에서는 부처님처럼 되고 끝내야 되니까 유식학이나 대승기 신도는 아무튼 이 지혜를 끝까지 파들어 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자, 이해되셨죠? 그 10바라밀 중에 지혜가 두 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6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다시 방편, 월, 역, 지혜. 지혜가 두 번 나옵니다. 마지막 나온 지혜가요, 사실은 법집의 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지보살에서 이미 끝낸다는 논리에서는 거기서 지혜바라밀 없고 끝낸다는 얘기로 나오지만 완벽한 지혜바라밀은 아니고요. 그게 찜찜했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뭐 그게 완벽한 지혜야 아니잖아. 십지는 아직 무명이 있잖아. 그럼 더 완벽한 지혜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굳이 불지에 가서 끝내겠다는 주장을 후대하게 된 거예요. 화엄경이 더 앞입니다. 화엄경이 십지에서 끝낸 거를 후대 사람들이 아 답답하다. 뭔가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현상계 안에서 부처가 되고 끝난다는 게 찜찜하다. 진정한 초월을 추구하자 해서 더 밀고 나온 게 유식학, 능가경, 그리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유식학이 나오고 이제 능가경도 나오고 대승기 신론이 나오고, 대승기 신론이 종합을 해요. 유식학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한 게 지금 이 글입니다. 유식학과 능가경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대승기 신론이에요. 능가경을 많이 참고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다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원래 앞에서 불가사의한 업이 있다 하는 게 자연업입니다. 신통하니까 부사의업이라고 그러고요. 아래하식이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다 꿰뚫어보고 싶죠. 그런데 칠지보살 가도 결국 뭘 잘한다는 거예요? 참나를 잘 꿰뚫어본다는 거지 우주를 잘 꿰뚫어보는 거는요 불지 가야 돼요. 십지가 그래도 그나마 우주에서 제일 낫고, 진짜 비로자나불 보듯이 볼 수 있는 중생은 없다는 게 사실은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 십지도 모르네 이런 거죠. 십지도 다 아는 건 아니네. 그럼 뭐 십지 보살한테 잘 배워서 가면 되네. 이렇게. 근데 뭐 누군가는 이 우주에서 자꾸 사라진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조급해집니다. 빨리 나도 우주를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서 함께 구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입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시고 찰나찰나 보살로 화현할 모습 준비만 하세요. 항상. 그래서 타이밍만 딱 맞으면 항상 거기서 육바라밀을 구현해서 또 멋진 작품 만들어 보고, 또 평소에도 육바라밀을 또 그 매순간 매순간 잘 지켜나가고, 또 때가 되면 또 더 그때에 맞는 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역량이 딸리면 힘을 모았다가 또 타이밍 맞으면 그 순간만이라도 보살로 화현해 보시고, 힘 딸리면 좀 쉬시고, 그래서 쉬었다 충전해서 몰랐던 하다가 또 힘 모아서 한번 또 작품 만드시고, 하루에 작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육바라밀 작품을. 그게 여러분 공덕이에요. 사후에도 그게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생전에도 지켜주고 사후에도 지켜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깨어서 육바라밀을 자꾸 많이 해놓으면 그게 다 여러분 공덕이고 여러분 영성 개발 방책이고요. 또 공덕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공부도 늘고 나중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도 온다니까 좋죠.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 실수하신 것만 계산하고 계시지 말고요. 그 양심 지킨 거 계속 계산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죠. 자꾸 자빠진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늘 길을 찾으세요. 여기 자꾸 머리 쓰셔야 돼요. 이쪽으로 진지하게 그 뭐죠? 사람들이 게임 하나 그 애들이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머리 쓰는지 아세요? 정보 교훈하고 교류하고 고수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배우고 해서 또 연구하고 밥 먹을 때도 유튜브 보고 지가 게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 게임하는 거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남이 게임하는 거 보거나 내가 게임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요. 그럼 그때 성취감이 얼마나 큰데 그 부모님이 말린다고 듣겠어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이죠. 본인한테 이게 나야 하고. 근데 이게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나
그 열정이요, 방향만 잘 잡으면요, 이쪽으로 잡으면 이게 인생 게임 아니에요. 자기 캐릭터 키워가는 게더 재밌죠. 게임 캐릭터 키워봤자 게임 캐릭터는 황금원 입고 다니는데 현실에 자기는 사시사철 같은 추리닝 입고 다니고 이게 나중에 괴리감이 오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막 돈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막 보시, 지게, 인욕, 정진 막 이렇게 아이템 갖춰갈 때마다 그게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데요. 옛날 어른들은 그 재미로 한 거예요. 게임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똑같아요.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밖에서 키우고 내걸 키우는 거죠. 내 영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요, 한 평생 딱 닦은 게 얼마나 보람이에요. 죽을 때 갖고 가죠. 게임은 죽을 때못 갖고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예. 이건 자기 영혼으로, 영혼에다가 그 아이템 장착한 거라 이건 내 거예요. 영혼이 내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닦은 건 어디 안 갑니다. 영혼이 여러분 거예요. 전생에 닦은 거 어디 안 가요. 지금 발현이 안 돼도 여러분 아래하식에 다 저장돼 있어요. 아래하식이라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닦은 모든 공과를 다 갖고 있어요. 어디 안 가요. 필요할 때 그걸 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갑자기 이상한 능력이 나오는 게요, 아래하식에서 저장돼 있던 게 나와요. 깨어서 살아가시기만 해도요, 일생이 달라져요. 신통이 막그 일상에 그냥 터져나와요. 가끔씩, 가끔씩. 아니, 신통이 별건가요? 딱 이때 이걸로 죽겠다 할때 그거만 넘기면 신통이죠. 딱 그거 넘길 수가 나오고, 그거 넘길 수가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면 신통이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아래하시게는 여러분이 전생에 닦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갖고 있다. 좋은 거잘 꺼내서 써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걸 끌어서 쓰려면 몰입을 잘해야 돼요. 제 몰입책에 이 내용을요, 이렇게 써놨어요. 몰입을 하면 무의식이 협조한다라는 식으로. 그게 여러분 아래아식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나 기술을 내놓는다. 협조한다. 그래서 의식이 모르던 걸 알게 만들고 못하던 걸 하게 해준다. 그게 신통이에요. 몰입책에 제가 써놓은 신통 얘기가 그겁니다. 자, 본문 또 진도 나갈게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나? 오염된 마음에 의지하여. 자, 보세요. 왜 번뇌장이 절대계의 지혜를 가리고 근본 무명이 현상계의 지혜를 가린다고 하느냐? 오염된 마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능히 인식하고 대상 세계를 나타내며 또 망령되게 경계에 빠져가지고 평등한 성품을 어긴다는 것은 분별 망상에 빠지죠. 이게 그대로 생멸상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 때문에 결국은 에고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면서 우리가 점점 오염돼 가지 않냐. 그래서 번뇌가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여, 평등한 성품이라는 건 진여예요. 언제나 똑같은 성품이라는 건 진여밖에 없습니다. 현상계 물건은 변하기 때문에. 평등한 본성을 어기게 된다는 건 진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염에 빠져서 참나를 놓치지 않느냐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왜 무명이 무지가 이 자연업으로 인한 현상계의 지혜를 막는다고 했느냐? 즉 우리는 본래 갖춘 업으로 인해서 현상계도 꿰뚫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업에 의한 현상계 지혜라는 건요, 여러분 원래 타고나기를 현상계를 꿰뚫어 볼수 있어야 돼요. 인과를 꿰뚫어 볼수 있어야 돼요. 컵 하나를 봐도 이 컵이 전생이 뭔지, 어디서 재료가 모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음 생은 어디로 갈 건지, 누가 쓸 건지도 보여야 돼요. 원래는 비로자나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린 비로자나불이 못 된다니까요. 제가 포기선은 편하게 사세요. 전지전능 안 됩니다. 우리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 상대적 전지전능만 가능해요. 여러분 아는 만큼 잘하려고 해야지 전지전능하면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갑자기 여러분이 1조 벌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도 날려먹어요. 근데 차근차근 모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있는 거 역량껏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쌓아갈 생각을 해야지.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지금에 집중을 못해서 안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비로자나불처럼 우주를 꿰뚫어 보려면 여러분 에고성이 없어야 돼요. 진짜로 에고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지금 전 우주의 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비로자나불이고 기독교에 하느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하느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답답한 게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실제로 인간 중에는 예수님이 제일 하느님인 거예요. 기독교 논리에서. 실제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마음에 인간처럼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모세가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마지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요. 예수님만 그 무형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예수님만 알고 있다. 불교에서 그런 존재를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보살만 부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연업으로 현상계를 다 꿰뚫어 본다고 써놓으니까 되게 말 편하죠. 말도 아닌 소리.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한 찰나에 온 우주의 모든 인과를 꿰뚫어보고 있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고 계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생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승기신에서 중생성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하는 거고요. 일체법이 항상 고요하여, 보세요. 이 본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작용이 일어난 게 작용이 뭔가 아니 한마음이 전지전능하니까 작용을 그냥 일으켰다고 보면 되는데 원래는 작용을 안 일으키려고 했는데 근본 무명 때문에 망령되게 법이 진여의 법이 깨지면서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전형적인 힌두교식 발상입니다. 소승식 발상입니다. 이런 거 좋은 상태가 깨져서 현재가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멸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생멸상을 일으킨 근본 무명이 진리를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간의 생멸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세간의 일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기를 깨뚫어 볼 수 없게 됐다. 한마음은 깨뚫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과를 집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 중생들이 깨뚫어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에고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에고와 세계를 그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지적 장애 때문에 우리는 세간을 이해 못하게 됐다. 살아가면서도 이해 못하게 됐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말들이 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불교 이론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아실 수 있고요. 수행의 단계랑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칠지보살만 되면 다 성자라고 하는 게요.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십지가 가도 이 근본 무명 극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칠지만 넘으면요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처로서 모습이 나와요. 왜? 불성대로 살아가니까. 칠지의 특징입니다. 칠지 이상의 특징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진리 뜻대로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그 전에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칠지가 넘어가면 아집이 극복되기 때문에 진리를 구현하는데 번뇌의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또 내가 진리다 하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그러면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항상 51%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지만 돼도 죽이겠죠, 여러분. 그 죽이는 경지예요. 저기 성인 부처의 경지에서 유식학 책에나 다 팔찌부터는요 부처로 봅니다.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칠팔지는요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이쪽은요 부처의 작용을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번뇌장을 극복하면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그럼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에 팔지조 가면요 팔지보살은 부처의 집안에 이제 부처의 집안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열에 속한다라고 나와요. 화엄경에 팔지에. 그게요 놀라운 겁니다. 화엄경 쓰신 분은요 그걸 다 그 정보를 다 알고 쓴 거예요. 그거 기막혀요. 그냥 나온 구절이 없어요.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확한 체계에서 나와요. 설명이. 그거 보시면 놀래요. 2000년 전에 이런 십지 체계를 정확히 깨뜨려 본 분이 쓴 거예요. 그걸.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부처님이 했다 그러고 가버렸으니까. 그 보살 덕분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죽이죠. 죽인 거, 저만 저만 흥분한 거. 이런 게 더 재밌죠. 영화보다도 재밌지 않나요? 이건 리얼이잖아요. 영화는요
와와 하다 나올 때 이제 나로 돌아옵니다. 반면 나는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하면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 원효의 2장이 빨리 갈게요. 번뇌장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원효 스님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보면 이 머리가 너무 좋다는 게 느껴져. 하나하나 분석을 치밀하게 합니다. 보세요. 탐욕과 성냄, 탐진치 중에 치는 소지장이죠. 여러분, 탐진치 중에 치는 어리석음은 무지니까 소지장입니다. 탐욕과 분노는요, 아집이죠. 번뇌장이죠. 번뇌, 심리적 장애잖아요. 열받는다, 갖고 싶다, 이건 심리적 장애잖아요. 모르겠다 하는 거 무조건 지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 등은 이거는요, 탐진치 중에 탐진은 그놈들은 번잡하, 그들의 미혹은 번잡하고 수고롭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마음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요, 번뇌하게 만들고 수고롭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가지고요, 현행해요. 갑자기 잠복에 있다가 또 탁 때가 되면 탁 등장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번잡하게 함으로 번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탐욕이니 번뇌니 하는 것들은 다 번뇌장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번뇌에 의한 장애다. 이것은 본체에 나아가 그 작용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이게 번뇌장 하나 분석돼요. 지금 원효 스님은 하나하나 이 말을 어떻게 붙이게 됐는가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는 결국 보세요. 자, 어떤 업장이 있는데 이 업장 자체가 번뇌가 아니고요, 이 업장이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번뇌장이라는 건 그 자체가 단순히 번뇌가 아니라 이놈이 번뇌를 일으키니까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에 나아가서 작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는, 이 장애 자체가 번뇌가 아니라 번뇌를 일으키는 장애다 해서 번뇌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씨앗에서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본체에서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 친구, 이 장애 자체가 번뇌 자체가 번뇌장이 아니고요, 그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그 장애를 지금 번뇌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 본질이라고. 본체에 나아가 그 작용을 따라 이름을 지은 거다, 이 업장은. 자, 그래서 또한 다시 미혹된 세계 안에서 번뇌의 과보가 중생을 핍박하고 번잡하게 해서 고요함을 떠나게 하니 번뇌라고 부른다. 번뇌는 우리가 열반에 머무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반입니다. 고요한 세계를 못 머물게 한다는 게 열반에서 못 쉬게 만들어요. 이것은 자, 앞에랑 또 구분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괴롭히니까 번뇌라고 부른다는 것은 본체에서 작용을 따라 이름 지은 거고, 자, 중생을 열반에서 떠나게 하니 번뇌로 부른다는 거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원인 가운데서 결과에 대해 이름 붙인 거다.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예, 이 번뇌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번뇌라고 이름 붙인 거다. 그러니까 번뇌란 이름을 왜 이 장애한테 번뇌장애라고 부릅니까? 이 장애를 왜 이 업장을 번뇌장애라고 부릅니까? 아, 열반에서 벗어나게 해서 번뇌장애라고 하고요, 우리를 괴롭혀서 번뇌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체에서 결과를 얘기한 거고, 원인에서 이제 과보를, 본체에서 작용을, 원인에서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인이란 얘기죠. 그 씨앗, 번뇌를 일으키는 씨앗을 번뇌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장차 번뇌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런 번뇌를 가져오니까 번뇌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라고는 왜 부르나요? 장애는 차단하고 멈추게 한다는 의미를 지녔고, 또 하나는 덮고 가린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의 의미는 뭐죠? 차단하고 멈추게 한다, 스탑시킨다. 두 번째, 그 작용은 뭔가요? 뭘 덮고 가려줘요. 그러니까 차단하고 멈추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덮고 가려서 진리의 본성인 열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여기 잘못됐네요. 이 두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장애라고 부르니 의미와 작용을 따라 이름 붙인 것이다. 의미는 뭐죠?
차단하고 멈추게 한다. 작용은 뭐죠? 덮어서 가린다.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 이런 느낌이시죠? 옛날 분들은요, 하나하나 구별해요. 분별지들의 대가예요. 근데 이게 후득불변지면 좋은데, 명상에서 나온 분별지면 자명한데, 글로 배운 분들의 분별지는 듣고 있으면 같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분들은 정말 복잡하게 나서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원효스님 글을 싫어해요. 너무 번잡하게 막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고승이 아니라면 정말 이 글을 읽고 싶지 않다 하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튼튼한 그 명상 실력에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라 이분은 또 남다르죠. 그런 분석력이 일반 교학자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불교도요. 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분별지가 뛰어나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7지, 8지까지는 번뇌장을 버린 데까지는 참나의 세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7지, 8지 이후는 현상계를 잘 이해하고 현상계에서 선악 판단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선악 판단을 잘하는 게 사실은 더 높은 경지라는 거예요. 참나만 이해하는 사람보다 현상을 이해하는 게 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살도 체계가. 이거 되게 아셔야 돼요. 다들 출세관만 추구해요. 그건 소승 사상입니다. 대승은 출세관은 기본이고 그런 안목으로 현상계를 더 이해해야 대승이 된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 양반이 도가 높은 게 철저히 그 현상계에 와가지고 또 묻고 따지고 하는데 달인이신 거예요. 참나의 세계만 노래하는 달인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실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냥 참나 얘기나 해주지 막 현상계를 다 설명해내고 이게 참나에 맞을 때 이게 예술이 되는 겁니다. 현상계에 대한 설명이 다 예술이 아니라 참나에서 나오는 설명을 해줄 때 그건 더 귀한 게 돼요. 현상계를 참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 안목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번뇌장은 번뇌 자체라기보다는 번뇌를 일으키는 장애 요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적 장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인집 볼까요? 아집도 그러면 번뇌장을 말하는데 아집이 바로 번뇌장은 아니거든요. 뜻하는 바가 좀 다르죠. 아집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에고에 대한 집착. 보세요. 에고에 대한 집착 등의 미혹도 조금은 경계에 대한 지혜의 장애, 법집도 있다. 이 아집도 들어가 보면 분명히 지혜의 요소도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에 대한 집착에도 들어가 보면 지혜 무지가 있으니까 에고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지의 요소, 소지장의 요소도 있는데 그러나 최고의 깨달음을 가리지 못하고 일체의 각종 경계에 대한 지혜를 가리지 못한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따라오실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건 소지장의 역할이에요. 자, 아집이 번뇌장이냐 소지장이냐 해서요. 아집이 혹시 소지장이라면 아집이 있으면 이 아집이 소지장이라면 소지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최고의 깨달음, 불지에 가는 걸 막고요. 불지에 가는 걸 막고 현상계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걸 막는 힘이 소지장이죠. 아집은 소지장이겠는가 아니겠는가 그 얘기예요. 아집은 그런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집은 소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뭔 얘기냐면 칠지보살 때 아집이 떨어져도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집이 소지장이라면 우리가 아집을 극복했을 때 모든 걸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집을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꿰뚫어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 같지 않으세요? 이런 게 이해가 됐다는 게 이런 구절이 이게 이해하라고 쓴 글은 아니잖아요. 최고의 깨달음을 가리지 못하고 일체의 이해되시죠? 아집이 없다고 여러분이 에고에 대해 집착 안 한다고 해서 우주를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집하고 소지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뇌장이라는 거예요. 원효스님의 입증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아집을 끊더라도 저 무상볼이나
일체의 경계에 대한 세간 지혜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지장이라고 안 한다. 아집은 번뇌장 쪽이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인 장애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집은 번뇌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번뇌장을 말할 때 아집이라고 그냥 쓰는 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무지와 아집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게 소지장 번뇌장은 너무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무지와 아집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은 번뇌장 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칠지 팔지가 돼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주를 다 꿰뚫어 보는 건 아니고 최고의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은 뭡니까? 현상계와 절대계가 하나가 된 깨달음이니까 자, 진현은 이미 칠팔지면 알아요. 그런데 현상계가 꿰뚫어지지 않아서 궁극의 지혜를 못 얻은 거니까 결국은 현상계 지혜를 못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궁극의 지혜가 되니까. 그래서 궁극의 지혜나 현상계에 대한 지혜를 못 얻는다는 건 사실 들어가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 장애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집은 번뇌장이다. 자, 소지장으로 가볼게요. 소지장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정확히 원효스님 특강으로 알아두세요. 진소유성과 벌써 의욕이 꺾이시죠. 여소유성, 소유성은 막 의욕 냈는데 막 의욕 내고 딱 운동하려고 딱 문 여니까 찬바람이 쫙 불죠. 오늘은 쉬자.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소유성은 예전에 했어요. 대승기 신론 앞선 강의가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진소유성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법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니까 이거는 현상계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소유성은 진여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라 이거는 절대계의 진리를 말합니다. 현상계 절대계의 모든 진리, 그 진리고 그 진리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현상계의 진리와 절대계의 진리는 지혜가 알아내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지혜는 뭐겠어요? 출세간의 지혜는 여소유성을 알아내고 세간의 지혜는요 진소유성을 알아내겠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원효스님이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혜와 그 지혜가 알아내는 진리가 각각 두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오죠. 우주의 모든 게 출세간의 지혜와 세간의 지혜면 끝이죠. 우주는. 그리고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면 끝이죠. 진리도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진리, 출세간 세간의 모든 진리를 출세간 세간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꿰뚫어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지장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는 걸 한문으로 알바 소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 이게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만드는 장애를 소지장이라고 부른다. 별 생각 안 해 보셨겠지만 번뇌장과 소지장이 뭐가 다르냐? 번뇌장은 향후 번뇌를 일으킬 거다 하는 결과나 작용을 가지고 이름 붙인 거고요. 소지장은 내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가지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거죠. 그러니까 법집 등의 미혹은 우리의 이 법집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집착은 아집이 아니라 내 밖에 여러분 선문답에서 요 펜이 지금 펜으로 보이니까? 라고 할 때 법집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집을 묻는 게 아니라 법집을 묻는 거예요. 아집도 관계돼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펜에 대해서 너 정확한 정보 갖고 있어 이거예요. 펜이 뭘로 보여 하는 걸. 내 밖에 펜이 있는 것 같다는 법집이에요. 그런데 딱 깨어서 보면서 저 펜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면 법공이에요. 법집을 깨면 법공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히 읽어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펜이 보여도 여러분 정확히 읽어내고 있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저게 밖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참나의 작용인데 요걸 아신다는 게 이게 아직과 무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어디에도 비중을 두고 얘기하느냐예요, 지금. 당연히 여기에 아집의 요소도 있죠. 에고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아집의 요소도 있지만 법집이 왜 소지장이냐? 정보에서 차단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집 등의 미혹은 지혜의 본성을 가리고 막으며 자, 여러분 참나는 원래 꿰뚫어 봐야 돼요. 이 출세간 세간의 진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어떤 장애가 있으니까 꿰뚫어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막아버렸고요. 현관, 직접적으로 이 진리를 관찰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의 본성이 직관을 통해서 이 현상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 이 경성, 경계가 되는 성질을 덮고 가리며 내가 알아야 할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혜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렸고 이 지혜로 이 진리를 관찰하겠죠. 이 지혜가 진리를 관찰할 수 없게 막아버렸고 내 입장에서는 저쪽 입장에서는 저쪽 경계가 되는 그 진리가 그 경성이란 게 이거예요. 이 진리를 덮고 가려버렸고 그래서 관찰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 관찰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저 진리를 관찰해야 되는데 저 경계를 관찰해야 되는데 내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아서 저 내가 관찰해야 할 대상도 모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관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으니까 이런 의미로 말미암아 소지장이라고 하니 이는 가려지는 것과 작용으로 이름을 얻은 것이다. 작용은 뭐죠? 장애. 그러니까 소지장이라는 이름은 자 보세요. 작용은 뭐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용으로 장애. 결국 막아버리는 작용, 덮고 가리고 그렇죠? 덮고 가리는 작용을 한 거죠. 이 장애의 작용. 근데 소지는 뭐죠? 뭐가 가려졌는지 알아야 할 것, 이 진리. 진리를 가려버렸잖아요. 알아야 할 것을 가려버렸다고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려서 진리를 가려서 결국 지혜도 가린 거죠. 알아야 할 것들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아무튼 진리를 가려서 내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작용을 하는 장애. 핵심은 저 진리를 가려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존재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내 거 남의 거 하면서 좋다 싫다 하면서 나 밖에 있는 줄 알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고 집착하면서 이거 이 대상을 대해요. 이게 법집이라는 거예요. 아집하고 달라요. 법집은 여러분이 대상 세계를 독자적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걸 말해요. 아집은 내 에고가 독자적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공을 얻으면서 아집을 깨고 법공을 얻으면서 법집을 깨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법집을 깬다는 거 무지를 깨는 거고 아집을 깬다는 거는 이제 아집, 번뇌를 깨는 거죠. 이 두 개의 장애만 없으면 여러분은 보세요. 무지가 깨지면 뭐가 될까요? 지적 장애가 깨지면 지혜. 아집이 깨지면요. 자비나 예, 실천 능력,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종교가 지혜와 사랑을 주장하죠. 지혜와 실천력을 주장하죠. 그 이유가 똑같아요. 들어가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장애가 있다는 거. 지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실천이 안 되고. 그렇죠? 이해도 안 되고. 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유교에서는 무지를 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아집을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자, 지적인 장애는 기가 막냐 탁하냐에 달려있고 심리적 장애는 질이 정순하냐 잡박하냐에 달려있다 해서 이게 기질, 청탁, 수박설이죠. 태계율곡이나 다 주자의 이게 주자가 주장한 학설인데 이게 조선시대 내내 사람을 딱 보면 영성지능을 읽어내는 거예요. 기질이 어떻느냐? 기가 맑으면 즉 무지의 지적 장애가 적다는 얘기고 기가 탁하면 지적 장애가 많다는 얘기고요. 질이 정순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뭘 잘 알아내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거고요. 이쪽은요. 양심을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되면 알긴 하는데 기는 맑은데 질이 탁한 경우는 그런 거죠. 알긴 하는데 아집이 많으면 실천이 잘 안 되죠. 이런 장애들을 유교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기질, 그래서 기질을 교정하라 하는 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을 정화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기질 교정. 성악십도에서 율곡이 강조한 게 기질 교정입니다. 기질을 교기질편이 있어요. 기질을 교정하라. 이게 불교식으로 업장을 정화하라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성인이 안 되는 이유는 양심 다 있죠. 유교에서는 기질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불교는요. 한마음 똑같은데 업장 때문에 그래요. 법집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법집 등의 미혹에도 조금의 생사에 감응하는 듯 아집이 있다. 법집에도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 이겁니다. 생사에서 뭐가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의 요동도 있죠. 그러니까
법집에도 아집은 있는데, 그러나 법집은 왜 아집이 아니냐? 법집은 보세요. 소승 성자들의 열반을 가리지 못하고 분단 생사는요, 우리 지구에서 갖고 있는 이 몸뚱입니다. 형체 덩어리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는 생사를 분단 생사 그래요. 단이 덩어리 단자거든요. 형체 단자. 형체를 가지고 있고 수명의 분 한계가 있는 생사. 분단 생사. 육체를 가지고 윤회하는 걸 분단 생사라 그래요. 이거를 그치게 하지는 못한다. 뭔 소리입니까? 또한 고비가 왔어요, 여기. 자, 법집은 이런 소승 성자들이 열반에 드는 것을 막지 않고 칠지보살, 팔지보살이 칠지, 팔지면 분단 생사를 초월해요. 즉, 지구에 더 안 와도 된다니까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정토에 태어나요. 팔지가 되면 확연하게 정토에 태어난다고 써 있습니다. 칠지부터 사실 칠, 팔지는 정토에 태어나요. 왜? 이분들은 분단 생사를 끝내요. 그럼 무슨 생사로 들어가느냐? 변역 생사. 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얻어요. 그걸 변역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분단신이에요. 이 덩어리 있는 몸은. 지구에 더 안 와도 돼요. 7, 8지 되면. 그런데 소승성자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들대로 열반에 든대요. 그러니까 존중해 준 거예요, 율곡은. 소승이 열반에 든다는 것도 인정해 준 거예요. 원래 대승은 인정 안 해준 학문도 많은데, 입장도 많은데, 원효스님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소승성자가 열반에 들거나 칠지, 팔지보사들이 또 각자대로 또 열반에 드는 것을 법집은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집이 있어도 열반에 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집하고 아집의 차이인 거죠. 자,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무지가 있더라도 이건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집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다 몰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단신을 초월할 수도 있고 소승 열반에 들 수도 있더라 이거죠. 왜냐면 경전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대승 입장이니까 무슨 소승 성자들을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법집은 이걸 막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걸 끊지 않더라도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번뇌장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법집은 이게 있더라도 열반에 드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법집이 열반에 드는 걸 방해하지 않으니까 법집은 소지장이라고 볼 그 번뇌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번뇌만 없으면 열반이지 우주를 꼭 다 읽어내야 열반에 드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진여에 대한 지혜면 충분하지 현상계에 대한 지혜를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아라한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하면서도 열반에 들고 칠팔지보살들이 이 우주를 다 꿰뚫어보지 못하면서도 그 이 정토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법집이라는 건 번뇌장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전혀 다른 성질의 장이다. 따라서 법집, 자 결론이다. 법집 소지장 다 지적인 장애. 아집, 인집 같은 말이죠. 그리고 번뇌장은 다 심리적 장애. 이 두 가지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까지 딱 결론 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